분명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증거가 뭐냐 물으신다면 내가 과거에는 죄를 짓고 어떤 쾌락에 빠졌을 때 그냥 무한대로 빠져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어.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.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. 예전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래서 완전한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 짓고 해서 끝까지 갑니다.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. 쾌감을 쫓죠.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 쾌감을 느끼면서도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기분을 느껴요.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. 10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.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예요.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주님이 아니시고 그 담을 타고 들어오는 그 절도나 강도는 양을 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말고 그 담을 타고 넘어오는 자는 누구냐 하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들을 의미합니다.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이 양심이라는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선한 일로 가게 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어요. 그러나 그 양심은 한계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하늘의 미랄이다.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맺는 많은 열매. 다시 말해서 첫 열매. 첫 열매이십니다. 첫 열매란 것은 뒤에 따라오는 열매가 첫 열매와 동급이다. 질이 똑같다.